있고, 오히려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는 1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여 임기만 갖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이 느닷없는 출구 전략을 제시를 해가지고, 오히려 투명성을 더 그 악화시킨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고, 강남의 소형평수, 저 소위 말해서 60제곱미터는 한 25평대가 되는데, 이거는 4, 5억이 될 텐데, 분양가가. 어떤 서민이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느냐. 과연 이 정책이 그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맞느냐 하는 그 시중에 그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투박한 질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도 드릴 말씀 많습니다. 전 뉴타운 준비 안 됐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수비를 못합니다. 수선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역 지정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이미 구역 지정된 지 10년이 다 돼요. 근데 그 지역들이 눈에 보여요. 아, 이거 원룸 지으면 돈 버는데. 그러니까 가업주들이 안 될 바에야 빨리 풀어달라 이거야. 내가 원룸에서 돈 좀 벌어야 돼. 자, 박 시장님들 잘 가는 걸 세우고 싶겠습니까? 거기도 아파트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근데 이 희한하게 이 언론들이 그런 논리를 막 얘기를 해요. 박 시장이 잘 가고 있는 데를 뭐 공동체 운운하더니 응? 단독주택에 응? 그냥 살게 맞아 가고 있다. 천만에 말이야. 왜냐하면 이게 서게 되면 서울시가 돈을 넣어야 돼요. 그 기반시설 하는데 서울시가 돈을 넣어야 돼요. 뉴타운만 잘 되면 서울시가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도 주차장 확보할 수 있고 지분의 도로 확보가 가능해요. 근데 이걸 세우는 순간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세우기 싫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세워야 되는 이유는 구역 지정 후 10년이 되도록 아직 추진위조차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이 지역에서, 더구나 역세구, 중랑구 어때요? 중랑구, 중앙 뉴타운이 아무것도 안 됐어. 아무것도 안 됐는데, 아, 여기 말이야. 지금 7호선 지나가는데, 원룸만 하면 돈을 버는데, 이건 모자라니까. 가업주들이 깨져달라. 자, 그럼 좋다. 그런 데는 간다. 그리고 일부 지역들이 이미 그 추진이 구성이 되거나 조합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이걸 중지하라고 한다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외지인이 다수예요. 외지인이 거기에 집을 살 때는 들어와서 살려고 사신 분이 없어요. 그 지분 7평짜리를 내가 여기 저 반지하 땅에 내가 여기 들어와서 공동체 만들면서 살겠다고 여기 오신 분이 없어요. 아마 한 번도 알아보고 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이분은 이 사업이 중지되면 그 지분 값은 날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추가 부담이 되더라도 고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경기가 나빠서 추가 부담은 높아졌어요. 근데 원거주민은 이 사기극이다. 원래는 뭐 4천만 원만 내면 아파트 준다 그러더니 지금 와서 2억 달러는 나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따라서 조합 구성이 된 데는 여전히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중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왜 중지하는 데 돈 대주냐. 지금 중지하는 데 돈 대주는 데는 추진이 구성된 데까지만 입니다. 그것도 다 대주는 게 아니고 법정 비용, 즉 조합장, 그 추진위원장 가서 룸사롱에 술 먹은 건 안 좋네요. 아마 실제 쓴 비용의 반이나 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최대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뭐 설문조사비 이런 거 정도입니다. OS 요원 돈은 하나도 안 줍니다. 아마 그 돈 때문에 중지하려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업주들이 판단해 볼 때 이건 너무 손해다 하는 것이
하고 하는 데만 겨우 중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나 시중에 떠오는 여론은 박 시장이 잘 가고 있는데도 공동체 운영하더니 세우려고 한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조선일보 실어주지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데 명색이 서울시 자문위원장을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 어디서 좀 하고 싶은데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볼 것도 없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죠. 조합장들이 다 두려워해요.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 구역이 제일 많은 데가 성북구입니다. 성북구 한 군데만 70개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제일 많은 데. 성북구청장들이 총선 전에 조합장들이 다 모았어요. 뭐 막막하니까 하나하나 따져봤어요. 자, 진짜 중재할 것 같냐? 어떠냐? 조합장들이 다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그럼 중앙정부에 돈을 달려고 하느냐?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것, 여기는 정치적인 이유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원인자가 뉴타운 잘했다고 대통령 되셨으면 당신도 좀 책임을 나누자 하는 건 이건 정치적 논리예요. 중앙정부가 돈 대달라는 건 오세훈 시장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당신의 전임자이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근데 현재 법에는 어떻게 되냐, 보조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도 안 해줘요. 근데 이제는 이런 도시 기반 시설을 만들거나 하는 이런 사업들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저는 또 하나 아쉬운 게, 그 20조를 조금 도시 기반 시설 확대에다 넣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 4대강 자전거 타러 안 가도 도시 안에서도 자전거 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아까 소개할 때 제가 명색이 환경부 차관을 했습니다. 제가 수질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끊임없이 토사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모래를 파냈어요. 모래를 조금씩 파내면 이거는 돈벌이에요. 건설 자재가 돼요. 한꺼번에 파내면 비용이에요. 4대강 사업비의 상당액이 파낸 모래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낸 모래를 논바닥에 덮었어요. 그걸 논을 수용을 해가지고 바보짓을 한 거죠. 그랬더니 다시 모래가 생겼어요. 저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아마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할 때 주요 논리가 천천히 하지,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면서 하지, 이런 비난들을 많이 하셨어요. 동일한 논리로 왜 4대강 사업을 동시 착공해서 반드시 임기 내 준공하려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라면 한두 대 하면 차기 정부가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게 차기 정부는 지류 사업 하라고. 아, 환경부는 좋아요. 진짜 현장 사정을 아는 분들은 천천히 얘기해요. 진짜 현장 그러니까 중지하면 좋은데 쪽에서는 빨리 하자. 그래요. 어? 중지하면 안 되는데, 내지는 중지할 수 없는 데는 그냥 가자. 대체로 제 얘기가 맞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하지 않으세요? 아, 지금 가봐야 뭐 주지도 않나요? 가서 조금 되는데 좀 한 10분만 더 있다가 하시죠. 그
유타운도 디렘마에 빠졌을 수밖에 없는데, 예컨대 이제 10년 동안 이제 정체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결책이 좀 제시되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에 저렇게 머물렀던 이유는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줬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일견 뭐 얘기는 그 박 시장에 와서 정치를 바꾸는 우선순위가 바뀜으로써 그런 부분에 그 막대한 부분을 이제 그,